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띠용. 자, 완성됐습니다. 은이?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야! 와, 드디어 기대하던 호텔 여행이야. 드디어 호텔 여행. 빨리 짐 싸고 가야지. 보고 싶지? 이번에 호텔에 가면 시원하게 수영도 하고 잘생긴 오빠들도 봐야지. 아이고, 여보, 이걸 다 챙겨갈 거야? 응? 아이, 그럼요. 여행 가는데 이 정도는 챙겨야죠. 하야,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휴가야?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아, 그리고 여보, 챙길 거다 챙겼겠지? 이게 다야? 확실하지? 아니, 뭐 그럼요. 이 정도 챙겼으면 됐지. 아이, 그러면은 이 짐들을 내그 차에 트렁크에 싣고 올 테니까, 응? 차 타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랑 먼저 간단하게 먹고, 아무거나 먹고 있어. 아유, 알았어요. 아유, 이거 언제 다 실린다. 아유, 차도 쬐끔한데 말이야. 아유, 빨리 열심히 실어야지. 그러면은 여행 가는 날이니까 밥을 좀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자, 이거 꺼내서 우유도 넣고 시리얼도 넣고 애들이 좋아하는 초코 쿠키랑 우유도 넣고 됐다. 얘들아, 내려와서 밥 먹어.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유루는 어딨어? 모두 함께 유라? 떠나요. 오늘 제자 그래. 야, 얘들아, 아침 먹고 여행 가자. 아빠는? 아빠는 지금 짐 때문에 짐들을 전부 다차 트렁크에 싣느라고 바쁘니까 먼저 먹고 있으랬어. 빨리 먹자. 아유, 이것도 싫고. 자,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아유, 이 정도면 다 싫었겠지. 아유. 응? 뭐야? 아유. 아유! 뭐야, 왜 그래?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여보, 여보!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어? 요리야, 무슨 일이야? 리아야, 왜 그러냐고! 도상 살려줘. 내배 안에서 응가와 꿈틀꿈틀 대신에. 뭐? 배가 꿈틀꿈틀 거린다고? 도대체 갑자기 왜 그래? 여행 가기 전에, 어? 나도 모르겠어. 샌드위치랑, 아니, 시리얼이랑 우유만 먹었을 뿐인데. 응? 잠깐만. 우유를 보자, 보자. 아니?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나 지난 거라고! 여보, 비켜봐! 나 화장실 가야 돼! 안 돼! 이러다가 바지에 싸고 말 거야! 이게 여행 가기 전에 무슨 날벼락이람!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오늘 여행은 못갈 거야. 아, 여보, 얘들아, 괜찮아? 오늘 여행은 못 가겠다. 아니, 그렇게 배가 아프면서 가고 싶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차 타고 무려 3시간이나 가야 된다고. 하여. 그러면 바지에 싸면서 갈게. 방귀가 멈추지 않지만 곧 가고 싶어. 뽀잉. 뭐야? 네 엉덩이에서 방귀가 멈추질 않잖아. 뽀잉.
여보. 한 시간째 똥을 쌌더니 기운이 없어. 여보. 하여 이걸 어쩐담. 오랜만에 여행 갈 생각에 신나버렸었는데. 아이고, 오늘 여행은 못 가겠다. 휴. 거기 당신, 혹시 화장실 걱정 때문에 여름 휴가 여행을 못 떠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기가 있는 변기 호텔 2박 3일 패키지로 여행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변기로 만들어진 호텔이라서 언제나 어디서든 아주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어떠세요? 아이, 그건 알겠는데 변기 호텔까지 가다가 배가 아프면 어쩌죠?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변기 호텔 패키지에서는 무료로 변기 자동차까지 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다니면서 편안하게 볼일을 보면서 호텔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오, 좋은데? 바로 떠나볼까? 자, 그럼 변기 호텔로 출발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방송에서 여행 갈 수 있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이구, 도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최신형 최고급 호텔 변기 호텔이십니다. 아니, 입구부터 변기통이 있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편리한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여기다 변기를 다 설치해서 해놨습니다. 아, 여기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 이야. 여기 변기통 모양의 수영장인가 봐. 그럼 들어가서 똥도 마음껏 싸도 된다고. 아니, 저래도 되는 거예요? 아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기도 변기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싸도 상관없어요. 요루야. 나도 하나 둘셋 퐁당. 재밌겠다. 편하다. 편해. 나도 여기서 이제 휴가를 좀 즐겨볼까. 야, 이거 변기물에 빠지면 노니까 재밌구만. 아니, 또 재밌는 거 없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변기 호텔에서는 최고급 수영장에서 최고급 경치와 그리고 최고급 놀이시설까지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로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여요. 예, 여기서 최고의 그 다이빙대를 설치해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은데요? 빨리 올라가보자. 얘들아, 빨리 따라와. 저기 재밌는 게 있대. 빨리. 아이고.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저씨?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로 오시겠어요? 이야, 여기 진짜 경치가 진짜 좋네. 이야, 엄청 높아. 오, 아찔해. 자, 여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다이빙대입니다. 야, 너무 높아. 누가 먼저 뛰어볼래? 내가 먼저 뛰어볼게. 근데 저거 높아서 무섭다.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위에서 보니까 좀 비대물인 것 같은데. 비대? 저기 물발이 막 오는 거? 리아야, 네 차례야. 네가 할 차례라고. 네 차례야. 하나, 둘, 셋. 비켜! 비켜! 누구세요? 똥마려. 저 아저씨는 뭐야? 변기에다. 비켜! 나도 여기 숙박객이야. 비켜! 언니? 여행 오신 분인가봐. 여기다 화장실을 보신 거예요. 화장실이니까 여기도. 아니, 모르겠다. 나도 간다.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없지. 우잉,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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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오늘. 진짜 컸잖아. 아, 이거 정말 재밌는데. 야. 재밌으시죠? 정말 재밌네요.
아, 다음 장소로 가시겠습니까? 아이, 시간도 좀 늦은 것 같고 벌써 저녁이 됐네. 아이, 누가 여기다 이렇게 응아를 많이 한 거야. 어, 리아야 그만 좀 싸라니까. 어? 리아 이제 저녁이니까 우리 저녁밥 먹으러 가자. 어때? 오딩. 아이, 저기 밥 네. 먹고 싶은데 식당은 어딘가요? 아, 식당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따라오시겠어요? 야, 이 안에 변기 트리도 있어, 여보. 어, 무슨 트리 위에 무슨 변기가 달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변기들도 엄청 많고. 야, 여기 진짜 화장실이 급한 사람한테 최고의 호텔이구만. 네, 맞습니다. 식당은 저기 내려오시겠어요? 어, 어. 야, 이게 진짜 변기 모양으로 만들어졌나봐요. 이거 변기 아래인가봐. 네, 야, 물도 있고 막. 멋있다, 오, 멋있다. 여기 무대를 딱 지나가면은 여기 바로 여기. 오! 최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 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똥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저는 똥텐더입니다. 똥텐더요? 예. 도대체 뭘 만드는 거지? 아, 이제 아저씨 여기 맛있는 거 하나 주세요. 배가 고프거든요. 아, 리아야. 아이고. 리아야, 똥 좀 그만 싸라. 밥 먹는데. 이 친구가 좋은 재료를 주네. 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띠용. 자, 완성됐습니다. 은이? 이게 뭐야? 자, 우리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바로 똥 초콜릿입니다. 똥 초콜릿. 어, 여보도 한 잔해. 어, 리아도 한 잔하고. 요루루도 한 잔해. 내 거 먹으면 돼. 내 거 먹으면 돼. 아, 이게 바로 똥 모양의 초콜릿인 거죠. 먹어볼까? 네, 한 입 해보세요. 이야, 이거 달달한 게 맛있는 걸. 리아야? 아, 당연하죠. 아드님의 똥으로 만든 천연 초콜릿이니까요. 아, 어쩐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우유 맛이 나더라고. 우와, 이거 무한회로다. 먹으면서 싸니까 계속 들어가. 무한회로야. 아, 누가 저도 한 입 받으세요? 아, 이게 휴지인가요? 어. 네, 네. 저도 한 입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 방금 저쪽 아드님이 그 재료가 소진이 되셔가지고 그럼 제가 아, 제 걸로 자 되어 있습니다. 제 거라도 드세요, 제 거라도. 자, 이 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 나이 27에 수염 많고 잉여맨 같군요. 뭐라는 거야? 아이고, 아유, 식사 잘했습니다. 맛있었네요. 아유. 아, 또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아, 네. 아유, 좀 이상한 호텔인 것 같긴 한데. 아유, 저희 이제 좀 늦어가지고 잘까 하는데 숙소 좀. 아, 주무시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따라오시겠어요? 가자. 이제 잠자자, 아이들아. 너무 졸리다. 내일도 또 재밌게 놀면 되니까. 맞아요. 아, 여기 올라오시면은 여기는 변기가 없는 곳이 없어. 어휴, 변기가 없는 곳이 없어. 이미 변기 호텔이 아니야. 아유, 301호. 어, 여기구나. 와, 이거 방인가봐. 오. 와, 이거 의자도 변기고, 어, 모든 게 변기네. 그리고 휴지가 베개야, 얘들아. 휴지가 베개. 와. 야. 아니, 그리고 아까 내가 티셔츠를 받았거든. 어, 이 티셔츠를 입어볼까? 아, 티셔츠를 받았는데 똥 모양으로 된 티셔츠야. 어, 나도 입어볼래. 나도 입어볼래. 그래, 입어봐. 야, 여기 경치도 엄청 좋고, 야, 방이 너무 좋다. 어. 똥마라면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일단 우리 이제 누워서 자자.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 그래요. 티셔츠에는 콩나물이 껴 있어. 그래. 리아야, 누워서 자. 아이고, 오늘 배가 아파서 여행 못 갈 뻔했는데 그래도 변기 호텔 덕분에 편안한 생리 활동을 하면서 호텔에 올 수 있었어. 야, 이제 자야겠다. 여러분들 안녕.